2023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 군포로드가 속속들이 찾아낸 숨은 핫플레이스에서 만난 군포의 매력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보겠습니다. 군포의 매력 첫 번째. 군포시에는 맛은 물론 건강까지 만점인 별미가 가득합니다. 무기질과 비타민이 가득한 복할국수를 맛볼 수 있는 복요리집. 남도 음식과 꼬막, 쌈밥 정찬을 즐길 수 있는 한식당과 같은 맛집들을 만났고요. 차별화된 레시피로 매일 손수 구운 빵을 판매하는 동네 빵집들도 찾아갔습니다. 이름하여 빵지순례라고 하죠. 빵지순례를 두 번이나 떠났지만 아직도 소개하지 못한 빵집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했던 수리선의 물로 만든 어른들의 먹거리. 군포시만의 전통주를 만드는 가양주작에 이어 MZ세대의 힙한 맥주 아트몬스터도 만나봤습니다. 군포의 매력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자연으로 유명한 군포시. 그 중에서도 특히 손꼽히는 명소 첫 번째는 반월호수이고요. 두 번째는 수리산 도립공원입니다. 완만한 길을 편안하게 걸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죠.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초막골 캠핑장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군포의 매력 세 번째. 군포시의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야외 물놀이터가 12개 공원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인 틴터가 네 곳 있습니다. 친구와 수다 떨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군포의 매력 네 번째. 글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 공부할 자리가 필요한 학생,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직장인,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든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을 만나봤습니다. 군포의 매력 다섯 번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포시.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제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다양한 입주 기업들이 참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매력 탐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024년에도 군포시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